오케이. 오케이. 진짜 까만해. 22. 안녕 올리비. 나오지도 않는데? 나왔잖아. 어, 나온다. 앙. Hey guys. Hello. Hi. Hi guys. Hi. Hola. 안녕. 안녕하세요. 진짜 갑자기다. 야, 갑자기 오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 집이. 갑자기 오는 거 좋아하지 우리. It's real 갑자기. 갑자기. 자기야. Today. Today.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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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오고 싶었어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사람이 많이 없네. 야, 이 정도면 많은 거야. 올림. 어, 맞아. 밖에 눈 온대요. 지금? 아직 못 봤어요. 나 아직 못 봤어요. 저희 못 봤어요. 아직. 눈집게 이거 해야 되는데. 건백 언제? 아 건백 건배요? 건백 건배 지금 할게요. Cheers. 오늘 22 방송입니다. 공일즈 방송. 많이 되고. 아 네 그거 알아? 그 모르겠는데. 한국식. 너나 오늘 너랑 말 안 해. 너는 삐졌잖아. 나이스. 어그 한국식 나이. 그 아. 조사한 거 투표 아 만 나이로 할지 없애는 거 아예 아, 근데 없어지는 게 편하지 않나? 어 그래서 투표 그 결과도 없어지는 게 더 많이 나와. 어 근데 난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 없어졌어. 우리 왜? 우리만 달라. 아니 나 없어지면 우리 나이 세는 게 힘들잖아. 아 그래 아니 야 그런 거는 그냥 마이너스 1만 아 그래? 우리는 1 차인 거. 그래도 야 한 살이라도 어린 게 좋지. 없어지면 응 만 나이로 하는 게 좋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따르게 맞아. 하려면. 맞아. 그래서 그게 누가? 우리 심하면 세 살까지도 차이 나. 세 살? 외국 나이. 아 진짜? 맞아. 여러분 저희 오늘 소통 방송이에요. 같은 나이.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How are you? We're good. We're good. 주민 누가 혼자 혼자 막아줬어요. 혼자 진짜. 와 아, 센스가 없다니까 우리 너무 심해. 여러분 아니 안녕하세요. joke I know joking. 근데 우리나라만 그거 만 나이 안 하고 있대.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어 난 그렇게 들었어. 그럼 좀 원앤올리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나가야 되겠지. 아니 우리만 딱 가지고. 아 그래 데이나 곱슬머리 잘 어울려. I know. 와. Wow. I know you know we know. 아 진짜 unbelievable. 이 정도까지 뽑았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요즘 심심할 때 엄청 안 내리는. 심심할 때. 나는 만 나이로 살아. 맞아 그게 좋은 거예요. 진짜. 심심할 땐 소금을 치면 돼. 나도 22살. 오. 전 설탕 칠게. 진짜. 맞아 우리나라 만. 저 친구 나는 목을 칠게 생각해. 전 아직 20살이에요. 한국에서 나이 갑자기 많아지는 게 컴백 언제 이제 컴백을 그치 우리 컴백 안 해? 컴백 해야지 아직까지 사람 원래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아, 그치 그치 컴백? 컴백 9월 39일에 해요. 컴백 해야죠. 39일이 없잖아. 네, 여기 딱 써드릴게요. 스타 12월 32일 병희야 오늘 누나 오리 만들러 가자. 가야 돼요. 근데 어, 지금 가지 가지고 문제가 뭔지 알아? 갈 시간이 없어. 지금 제가 집게들을 많이 사놨는데 왔어요 결국에. 맞아. 왔는데 숙소에 있어. 갔다 와. 아 근데 아 숙소에서 할까? 일단은 고민해 볼게.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미쳤어 추지.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어떤 거? 케이팝 물음표 살인. 그게 뭐야? 그거 뭐지? 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뭐 얘기 올라오면은 아. 뭐 해도 되냐고요? 아 뭐가 뭐 어쩌다고요? 뭐가 뭐 어쩌다고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아 그거 나 잘 몰라.
집게 말해서 집게 들을 몇 개나 산 거야? 아, 몇 개 샀냐고요? 몇 개가 샀냐고요? 아 집게 몇 개 샀냐고. 병이 머리 왜 이렇게 귀염뽀짝? 병이 머리 왜 이렇게 귀염뽀짝 하냐고요? 아 약간 왕 받는데. 아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아 짤티. 아 그런 말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말 쓰지 말라고요. 어쩔 다 있어. 내 피부 너무 다 있어. 안 되냐? 해도 돼. 안 돼. 아 뭐야 뭐야. 했는데 안 돼. 어 나 했는데 저번에. 지민이 귀엽다고요? 도겸이랑 요새는 가전제품으로 막 한다며? 아니야 에어컨 옛날에 요즘은 아 그래? 킬로그램으로 했네. 응? 진짜 그럼 요즘 못 따라가. 제일 높게 하는 게 그거야? 응 5000kg 진짜 이렇게 한다. 1톤 뭐가 이렇게 한다? 1톤 넘어갔잖아. 그럼 인기잖아 1톤. 여러분 궁금한 거 남겨주세요 댓글. 정말 형식적인 질문인가? 오늘 탐험했다? 저 궁금한 거 답변하고 싶어. 나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의 TMI는 어김없이. 자 오늘의 TMI 갑시다. 아 요즘 지각비 제도. 와 지각비? 지각비 공부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고 있죠? 지각비 요새 거의 없어졌어요. 맞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누구들이 자꾸 그냥 지각해가지고. 사실 1, 2분 지각은 이제 몸을 한 것 같아요. 저 피부 관리. 네 피부 관리 아주 노멀하게 합니다. 아 피부 관리 잘 피부 관리도 하네. 있었어? 파마 하지 않았어요. 오늘 파마했어요. 파마 안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방지입니다. 파마 안 했어요. 자꾸 그렇게 안 내려도 자동으로 내려가요. 아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아 그거 하고 싶어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밤늦게 자나요? 저요. 몇 시에 잤어 어제? 어제는 그래도 좀 일찍 잤어요. 2시, 3시 왜요? 연습실에서도 자고 있잖아. 연습실에서 잔다고요? 차에서도 자고. 병이만 여름이야? 땡.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야, 언젠가는 뭐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날이 또 찾아올 수 있겠네. 뭐? 우리의 그 뭐라 해야 되나. 병이 안 추워? 갑자기. 야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자. 어, 미안해, 미안해. 우리의 머리색을 계속 가리고 가리고 그치. 아 다시 오겠죠 그런 내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곧 올 언제일까. 언제일까. 와 나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자랐냐. 얘들아 나는 내일 5시. 와 5시면 새벽 5시요? 어 5시에 어디 가신대? 출근하셨네. 와 진짜. 와. 너네 파이팅. 그거 해봤어? 깻잎 논쟁? 아 했지. 어, 나는 그거 안 했어. 나도 깻잎 어때? 깻잎 뭔데? 몰라? 어, 아니 그건 알았어. 뭐 장아찌를 떼주냐 마냐 이거 아니야? 장아찌가 아니라 깻잎. 아 그러니까 깻잎 장아찌. 깻잎 장아찌. 어 와, 그 깻잎 장아찌 맞아. 깻잎 무침 이런 거. 난 처음에 깻잎이라길래 그 머리에 이렇게 깻잎 얹어놓는 막 이런 건 줄 알고. 아니 그 깻잎 뭐 묻은 줄 알았어. 깻잎 이제 깻잎 깻잎들이 겹쳐져 있잖아. 어 그게 정확히 뭐냐면 깻잎들이 이제 겹쳐져 있는데 어 너의 애인이 그 깻잎을 그 다른 친구가 이제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깻잎이 안 떼줘. 너의 애인이? 너의 애인이 그 깻잎을 오일이라 생각하면 돼. 그 떼줄 수 있도록 그 떼기 쉽게 잡아주는 게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 아... 나는 아, 떼주는 것까지 가능해. 아, 먹여주는 거 안 돼. 아 근데 아 뭐 이렇게 잡아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잡아줄 수 너도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하지 않아? 그거는 좀 싫어. 그러니까 떼서 올려주는 거? 올려주면 싫어. 아 그치. 그건 아니 근데 솔직히 그거는 나도 올려주면 안 돼. 그거는 안 돼. 올려주면은 떼서 올려주는 건 안 돼. 근데 진짜, 그냥 이렇게 손목 잡아. 너가 막 떼려고 하고 있어. 근데 안 떨어져. 떼죠. 안 떨어져. 그럼 이렇게 눌러주는 건데.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 있잖아. 눌러주는 게 떨어지지 않아? 그것까진 가능해. 나도. 근데 이거를 난 생각했어. 아니 이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왜? 왜 세 명이 같이 가냐? 어, 두 명에서 왜 세 명이서 가냐?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긴 하잖아. 그래? 난 안 나가 그럼. 아. 어쨌든 이제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 상황이 왔을 때 가정을 해보는 거니까. 그렇지. 어쨌든 그러면 나는 괜찮아. 잡아주는 것까지. 나도. 근데 떼서 밥에 올려준다? 난 진짜 괜찮아. 그러면 나 그러면 젓가락 날려버릴 거야. 문제가 있지. 젓가락 날려버릴 거야. 문제 있지 않나? 떼서 놔주는 거. 아니야 그냥 깻잎 나오면 아 안 먹을게요. 저희 깻잎. 아, 깻잎 나오는 순간 그냥 다 입에 넣어버리는. 짠데 그냥 먹어야지. 젓가락 치워주세요. 젓가락 치워. 깻잎 다 떼놔 그냥.
깻잎 그만. 아니 약간 한참 너무 그게 말이 많아. 맞아요. 뭐야 새우까지. 아니 새우는 절대 안 되지. 아니 새우를 누가 까줘? 아니 그냥 새우 까줘. 아니 새우를 못 까면 새우 먹으러 왜 가? 뭐, 가지마 새우 먹으러. 아니 새우는 진짜 안 되지. 새우는 절대 안 돼. 새우는 진짜 안 돼요. 맞아. 아 재밌다. 깻잎 뭐야 깻잎 아무튼 먹지 말자 깻잎. 그래 새우도 먹지 말고 깻잎도 먹지 말고. 새우가 한 건 그건 아니야. 야 임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어? 야 임지야. 야 임지 아이스크림. 어, 너 아이스크림 사. 갑자기? 어. 깜짝아. 지민아 새우 못 가는 올리비 인정 못하니. 아니야. 아~ 아니 올리비는 다르지. 아 그렇다. 그렇다. 올리비는 다르지. 맞아. 그렇다. 아니 그거지. 그러니까 새우를 까주는 거는. 에이. 뭐지 왜 머리가 뽀글뽀글이지? 아 그냥 오늘 좀 뽑고 싶었어. 네. 오늘 컬을 넣어봤어. 컬. 소리 못 듣는다. 염색파, 흑발파. 그렇지. 전 둘 다 좋아요. 소리는 나겠지. 염색, 흑발. 염색, 흑발. 저는 염색. 나 올리비. 나 둘 다 좋아. 네? 내 새우는 임지가 까주고. 네 당연하죠. 넌 뭔데? 새우도 까기 잘 까잖아요. 새우 잘 까요? 네. 어? 오늘 주트에서 오늘 까주라. 새우 뭐 딱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막 슥 하고 툭 치면 바로 까지는 거야. 어 진짜? 야 그러면 이렇게 머리 탁 하고 배 바로 손톱으로 오늘 볼 거야. 너 그럼 다리 나가야 돼. 만약 곱슬머리 이뻐요 그래. 곱슬머리를 좋아하시네. 응 건우 베인. 곱슬머리 저 좋아해요. 저 부스스한 머리를 좋아해요. 부스스. 부스스. 나 먼저 갈게요. 일이 많아서. 안녕. 나중에 그 다시 보기로 보러 오세요. 지민 오빠 언제부터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나? 아이스크림 뭐 얘기했었어? 아니 나 아이스크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사업하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 이거 맞아 뭐지? 해보고 싶었는데 양손 어깨에 손바닥 안 난다. 뭐 해봤어? 했는데? 아니 이렇게 이렇게 뭐? 얘 손바닥에 안 닿는데. 아 한번 해봐.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나 닿는 거 같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닿는다. 어 여기는 닿. 아. 근데 여기는 닿는다. 저 여기는 닿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나 해줄게. 아우 오 닿는다. 어, 이렇게 하면 눌러봐. 앞으로 하면 닿. 근데 옆으로 난다. 난 앞으로 난 닿고 옆으로 난 닿. 나도 안 닿네. 근데 왜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오지? 몰라 그냥. 아 그거 근육 많은 사람 안 된대요. 어? 나 안 돼. 안 되는 척 하는 거. 네? 이거 잘못 쓰신 거 같은데? 신기뱅이 붕붕붕. 아닌가? 원래 이게 있나? 신기방기 뚱뚱방기야 원래. 어? 근데 잘못 쓰신 거 같아. 헤이 주드. 주드. 주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주드 아주 잘 지내요. 주드가 뭐예요? 주드. 네. 목적. 주둥이 아니고 주드. 지워주셨어. 주드. 왜 주드예요? 올리비가 지워줬어. 뭐 주드? 그냥 주드 누가 주드라고 올려주셨는데 느낌 있어 주드라고. 주드. 다른 것들도 있었어. 뭐 있었지? 주주. 주주 말고 그 주주. 주주랑 추추추. 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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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호두. 추드? 추드 과자. 추드 과자. 추드 과자. 추드 과자. 여러분 궁금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거. 나 올리비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싶어. 올리비가 아. 궁금한 건 제일 궁금한 컴백이지 않을까. 그거 말고. 나도 그거 몰라. 말고. 나도 몰라. 그해 우리는 어디까지 왔어? 저 6화 중간까지 왔어요. 아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 저는 아직 안 봤어요. 한 어, 번에 이제 그거 몰아보려고. 신기뱅기 붕붕뱅기 신기뱅기 붕붕. 그만 그만! 진짜? 왜? 뭐가 진짜야? 어 이런 게 있어? 있나 보지? 뱅기로 바뀌었나요? 뱅기 붕붕 뱅기 뱅기 발음이 귀엽다. 이거 보셨군요? 학교 네. OST 불러줘 Girl
girl. 결국은 그러잖아. 아까까지. 누가 이렇게 사먹을래? 사먹어. 아 사먹어 갑자기 차 안에서 형 그 가사가 너란 거리 영어예요? 거리 영어죠?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어. 거리 진짜 G G I R girl. 어 girl 같은 girl. 그거 알아? 그 뭐야? 몰라? 왜 웃어? 뭐해? 몰라? 어 그 뭐야? 이거 모른다고? girl 다시 해봐. 제국의 아이들 선배님. 어? Mexican girl, Korean girl, Japanese girl. 어. 아 그거 알지. 야우가 이거는 너 어떻게 하셨는데? 여우 뭐 야우 같은 거. 아 내가 그 안무는 몰라. 어 오늘 못 들어와. 공연지 공연지.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줄어 줄었어. 어디가 인사. 아니 너 얘기하고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우렁차네. 결국엔 너란 girl. 그 창시자. 아 마젤토브. 아 마젤토브. 어 마젤토브. 마젤. 어 어떻게 불렀더라? 마젤톱 힘내 마젤톱. 아 맞다 맞아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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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보 이거 힘내보 팔꿈치에 턱이 닿을 수 있나요? 네 그건 안 되지. 아 절대 안 닿아요 이건 진짜. 상우 뭐해? 상우 뭐해? 아 상우 고구멍 너 너랑 girl 아이시테루 팔씨름? 어? 팔씨름은 뭐야? 뭐? 1분 27초랑 1분 29초 사이에 데자부에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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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이거랑 그런 아르르. 그거 누가 했지?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유키스 선배님이요? 아닐걸요? 마젤토브가? 어 아니야 아니야 제국의 아이들 선배님 맞아요. 마젤토브는 그런 여기 너의 방에 진짜 임지가 진짜 그 시대 노래 진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누구 브이라이브예요? 이거 공일즈 브이 공일즈 브이야 공일즈 21살은 못 들어와요. 아 그래? 그래 뭐 해봐 뭐 어떤 거 알아? 너 이승이 바람의 이름 후진 거지 반대로 해도 넌 이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즈 콩 내가 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즈 넷플 먹을지 정했어? 넷플 먹을 저희 아 나 이렇게 해요. 뭐 하세요? 몰라 이거 콩 아우 씨 즈 지가 지가 영어로 뭐죠? 지? 지? 집중 집중 공일 지 알 때 즈 지가 한국어 Z 아니 그냥 지 그냥 뭐뭐 즈 S 즈 이런 한국어로 뭐죠? 어? 그런 거 그런 거 아 한국어 바꾸면 네 아 공일들 공일들의 모임 우리 한번 그렇게 해 공일들 공일들 우들 아 아니 공일들 공일들아 공일들아 왜? 와 형 혹시 이해력이 안 좋은 거예요? 다 이해하자 우리 아니 이해하자 와닿는 거 같은데 이거 와닿지 않아 이해한 사람 누구 뭐라고 미안해요 미안해 아 공일즈를 공일즈 아 라고 바꾸자고? 싫어 나 공일즈 한 건데 공일즈 한 건데 공일즈에서 지가 영어니까 그걸 네. 한국어로 바꾸고 싶다는 거 아 한번 지를 한국어로 바꿨을 때 뭐가 적당할까? 들 공일 모임 공일 모임 상호 다섯 명 공일 도와 상우 다섯 명이 좋아요. 도영 다섯 명. 나 도영 다섯 명. 장난이야. 저도 도영 다섯 명이 좋긴 해. 상우 상처가 고도합니다. 난 둘 다 한 명인 게 좋아. 아 왜냐면 어 맞아요. 난 너 한 명인 게 좋아. 요거트 or 아이스크림. 야거르트? 아 야거르트는 뭐냐? 전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야. 둘 중 하나 골라야 한다. 그럼 아이스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 아 그러니까 요거트 아니면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요거트 맛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트는 아이스크림이 없잖아. 근데 아이스크림은 요거트 맛이 있어. 자 여기까지. 아. 야자 집중 포커스 V앱에 집중합니다. 어 지금 V앱 집중하고 있어요. 네. 2대 2로 나눠진 것 같아. V라이브가. 아 너무. 인생살이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멤버들이 포켓몬이었다면 누구를 잡을 것인가요? 멤버들이 포켓몬이었다면. 저는 우리가 포켓몬 주인공 아니면 우리가 진짜 포켓몬. 포켓몬 잘 어, 점 해추 해주세요. Dinner menu.
자메추. 아 우리도 저녁 먹어야지. 아, 샐러드 어때요? 아니야. Bless you. 아니야. 와, 샐러드. 호박. Sorry.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우리. 호박 꿀맛 나 아는 사람. 그게 뭐야? 그거 진짜 맛있는데. 호박 꿀맛? 꿀맛 나 그. 아 뭐라 쫀득이 같은 건데. 아 맞네. 꿀 있는 거. 그거 진짜 아. 맛있는데. 베이나 제발 흑발해줘. 흑발? 흑발해드릴까요? 네. 형 옷 조심. 오, 어머. 그거 내 티 아니니? 맞아. 맞아. 건우 티. Happier than ever. 넷플릭스 뭐 볼지 정했어? 정하기로 했어요. Happier than ever. 정할까요 그냥? 아, 저는 누구 뭐 뭐냐고. 그거 뭐냐? 너희 뭐더라? 너를 그의 너를 아 뭐다? 그의 우리는? 아 그의 우리는? 그의 우리는 보려고. 아 그거 재밌어 진짜. 저는 요새 그 뭐지? 그 마블의 대어데블이었나? 넷플릭스에 있는 거? 데어데블. 어 대어데블. 그거 나 안 봤어. 아까부터 재밌어? 팔씨름 누가 제일 세네? 팔씨름 안 해요 저희. 제가 제일 셀걸요? 팔씨름 아우. 팔씨름 지금 못해요 지금. 네 팔씨름. 주사 맞아서 안 돼요. 주사 맞아서 안 돼요. 여러분 지브리 보세요. 지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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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호야. 오. 지브리. 지브리 보세요. 지브리.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 너무 폭이 넓잖아. 지브리에서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거를. 지브리. Can you speak French? 지브리 지브리. 봉주. 어? 아 멜시포. 저 요즘 멜시포. 앙샹트. 앙샹트 요즘. 건우가 만든 멜시포. 바람이 들린다 알아요 여러분? 오! 뭐예요? 그 아, 파도가 들린다 아니야? 어 네. 바다가 들린다 맞을걸요? 바다가 들린다. 아 바다가 들린다 맞아. 네 맞을. 어 맞다 맞다. 오 병인 씨. 여러분 병인 씨예요. 아 좀 잡을까요? 병인 씨 축하드려요. 병인 씨 축하드려요. 그거 진짜 재밌어. 나 진짜 그거 보면서 학창 시절 때 진짜 많이 생각. 재밌는 거라고. 바다가 근데 보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감성이 너무 최고야. 약간 옛날 지브리 아, 영화들이 감성이 진짜 어. 엄청 아, 맞아. 엄마장장해요 진짜. 엄마장장. 오 이거 그거다. 단어 청자다. 토토로가 짱이지. 토토로가 좀 더 엄마장장이 좀. 토토로가 아니 그 토토로가 1000년 좀 보자. 맞아. 1998년인가 1988년에 나왔죠. 네? 옛날 영화. 진짜 옛날 영화. 근데 2001년 영화 아니야? 2001 아니야? 맞나? 1998년 아니야? 아니에요? 1990년대요? 1990년대인가? 80년대 거 아니었어요? 꽤나 오래됐구나. 내일은 올리비 셀카데이. 그럼 올리비가 셀카 올리는 건가? 셀카데이가 뭐예요? 올리비가 셀카 올리는 거 같은데? 왜 우리 몰라요? 올리비 우리 모르는 게 많아. 셀카데이. 맞아 2001년 맞아 2001년 맞아. 2001년. 맞잖아. 나랑 동갑이네. 우리랑 동갑이네. 맞아. 따다다. 유바파를 제일 좋아한대요. 유바파? 그 몰라요? 그. 센과 치히로의 거기에 아. 그 할머니 엄청 크신 그 아. 할머니 아. 엄청 큰 어 그 머리 만두 뭐야 어 엄청 큰 만두 토마토 어 이거 예전에 해보지 않아 해봤나 옛날에 했어 옛날에 했지 우리 그 누구니 그 이거 무조건 솔직히 엔트에서 했었잖아 토마토 토야 솔직히 그치 아, 나도 토마토 맛 어? 난 아니야 토마토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토마토 맛 아. 토가 맞지? 어 그치 토마토 맛 토가 났다고요? 어 아 저는 봤네 쨌든 야 너 뭐라고? 토마토가 나요 아 넌 토맛이 난다고 해도 네. 토마토가 네. 아니 넌... 눈 감고 먹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저는 눈 감고 먹으면 이제 다르지 눈 감고 먹으면 맛이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글라 아 유리잔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마시면 그냥 토마토 마시는 토마토 맛이지 어, 그지? 아, 그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둘 다 왜 토마토야? 나는 그냥 넌 토마토를 먹고 싶었구나 아 그냥 토마토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토를 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 내 토면 상관없어 남의 토 너 토다 아, 내 토야? 어 근데 그래도 그래도 토마토 어. 아 나 이런 거 생각하기 싫다 나도. 나 근데 솔직히 둘 다 상관없긴 해 아, 그래. 어, 그럼 둘 다 먹어. 둘이 솔직히 비슷해. 네. 어. 그만하자. 그만하지. 먹어. 맞아. 그만하자. 제가 너무 진지하게 물어봤네. 죄송합니다. 왜 이리 진지하니? 올리비 요즘 읽는 책 있어요? 저 읽는 책 있어요. 어? 읽는 책? 저 지민이 책인데
달러부터의 꿈 백화점. 아, 재밌어요. 나 2-3개월 전에 샀었는데 제목이 귀한. 재밌었는데. 건우 안 사랑하는 법 모른다. 건우 형 안 사랑하는 법은 전 알아요. 뭔데요? 근데 안 알려줄 거예요. 오. 블루다 삼촌 건우랑 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블루다 삼촌 건우랑 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삼촌이에요. 블루다 삼촌. 블루다 삼촌. 왜 삼촌이야? 블루다 삼촌. 아빠는 아닌가? 설날. 설날. 어. 세배. 어벤져스 중에 블루다 삼촌한테 세배하면 용돈 주지. 난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저는 그분이요. 데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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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스 아니시잖아요. 그지. 그분. 그분. 가모라. 닥터 스트레인지. No. 염력 쓰시는 여자. 아, 스칼렛 위치. 스칼렛 위치. 스칼렛 위치가 제일 좋아. 네. 나도 스칼렛 위치. 오. 우리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니 뭔가. 형이가 뭔가 존댓말 쓰면 저 살짝 마음 좀 받아요. 어쩔 TV. 네. 네. 아 이게 왜 하는 거야? 소리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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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더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갑. 저 지금 눈 밖에 나갔다 왔나 봐요. 장갑 뭐예요? 저 다음에는 도윤이랑 둘이서 브이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맞아 근데? 네 맞아 이거. 이거 봐.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 이러고 왜 나도 근데 나 지민아 나 너랑 이렇게 정말 좋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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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띵 네? 아니 갈라 그랬다. 아 눈 가질러? 눈 갖고 눌러? 오. 야 이거 어떻게 전체 브이앱이 돼버렸냐? 근데 다른 멤버 브이앱 볼까 해서 봤는데 다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도현 씨. 아 눈 찍게 진짜 해야 되는데 오늘 할까? 눈 펑펑 온대요. 아 진짜? 펑펑 온대요. 눈이 아니 오늘 미쳤다. 아 근데 나 네, 원래 고소할게요. 왜? 내 마음을 훔친지. 아 진짜 웃겨. 오늘 눈 찍게 한번 해줘. 오늘 위바세요. 거는 오늘 마음을 만지고. 아 근데 나 그거 하고 싶다고. 어떤 그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 다 부실 거야? 나도 네 부시면 안 돼. 야 요새 그거 안 맞아 돼. 맞아 부시는 거 형이 한 거. 아 내가 한 거. 네, 오케이 형이가 한 거는 부셔도 된다. 오케이 그럼 인증샷만 찍게 해줘. 그럼 인증샷 찍고 내가 우리 나랑 부시는 것도 부시는 찍을게. 서도 오케이 뭐 그래서 뭐 만들고 싶다. 아 그거 그러니까 그 이렇게 패드 놓고 막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야. 아 그럼 우리들이 아 근데 그거 이쁘겠다. 귀여울 것 같아. 귀 엄청 귀여워. 비만 아이템. 아 공원 뭐? 아니다. 아 라이트 스틱. 라이트 스틱 공원 뭐 있지? 아 그 약간 옛날 제가 제주도 살 때 할머니 댁에서 거기 주변에 다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집들이. 그럼 눈사람 제가 다 부시고 다녔어요. 와 너 진짜 상우 저기 진짜 나빴다. 순하였네. 가수선들 뭐 진짜 나빴다. 죄송합니다. 뭐. 아 근데 제 정말 친한 친구들이긴 한데 모르는 사람 건 안 건드렸지? 네 미안합니다. 아, 잘했어. 아, 그러면 안 돼. 친구들한테 친구들도 장난이라고 받아들였니? 어. 그럼 다행이다. 그럼 다행이다. 그 친구도 너가 만든 걸 부셨니? 어 그럼 오케이. 우연이는 장갑을 끼고 있니? 네. 중성이 형 재성이 형. 아 실물 실명 안 됩니다. 아 실물이네. 실물. 옛날에 막 진짜 초등학교 때 악동들 많았는데. 아빠 때 단체에서 눈 그쳤대. 나 악동이었지. 아 진짜? 어 아 그런 거 아니야? 눈 찍게 못하겠다. 어 안 되니까. 아 재미있어. 저를 그냥 잠깐 이제 공유자연생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 아니야 바뀌었어. 뭐예요? 공유지로 지로. 어 지금 의도가 다분해요. 유단님. 아 오늘 듣기가 어렵네. 무슨 어쩔 그 시기들 하고 뭐야? 그런 것도 하고 어쩔 마라도 선생님 그런 것도 막 하고 막 애니메이션 얘기하고 애니메이션. 마블 얘기하고 아. 내가 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 그럼 너가 좋아하는 얘기로 가자. 뭐 좋아해요? 자, 우리 나비 보러 갈래요?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그 사진 잘 나왔던데. 저는 운동 좋아해. 운동?
어? 운동 강의하고 이제 랩플다운 몇 개 하세요? 당신 랩플 이런 얘기 하는 거 나도 그립을 이렇게 잡고 어머 건우 뭘거 아, 아 저거 나 눈이 이상한 거 봐. 언니 윙크 나 진짜 벌컥 했어. 진짜로. 안 돼요. 전 이제 올리면은 건우 형 벌컥 하는 거 안 좋아해. 아, 근데 건우는 지금이 진짜. 벌컥 때문에 어쩔 것 같아요. 아, 안 돼. 벌컥. 저한테 딱 워너비 몸이 있다면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고 나서 딱 박재범 선배님. 와. 진짜. 아, 절대 이게 정보라 해서 절대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몸이 정말 힘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 아, 혹시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있을까요? 응, 그렇게 느끼려던 참이었어. 어, 있잖아. 이렇게 여섯 명 중에서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언제 결혼할 거지? 내일 시간 되세요. 선배님 지금 나갈래요? 내일 시간 되세요? 그럼 내일 결혼해요. 그럼 축가는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는 받을게. 아니 올리비아, 올리비아 저 스티비의 결혼이에요. 아 올리비아, 네. 우리 결혼하시면 되는데. 베인과 네. 아까 댓글 남기시면 돼요. 베인이 형 내일 이 머리로 간다는데 괜찮으신가요? 귀여워. 이 옷으로 간다는데 괜찮으신가요? 어, 그건 좀 제가 못 보내겠는데. 저희가 좀. 아니 요즘에 우리 멤버들 중에서 요리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 아 도염이가. 네? 진짜 네. 맛깔나게 하거든. 안 그 먹어봤지만 동영상 플랫폼 보면서 막 요리하는 걸 봐요. 막 동영상 플랫폼 너야? 너야? 가로 서로 뭐라 저장돼 있어요? 서로? 나는 이거 얘기했어. 이거 이렇게 뭐,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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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저장돼 있는 거야? 아 카톡? 깨톡 깨톡. 나 뭘로 저장돼 있어? 너? 좀 메인 비주얼 방희. 아 오케이. 나 뭐였지? 나 기영 도영 도영이 여기도 옛날부터 그랬잖아. 제이 형 어 옛날부터 나 내 자신? 어? 지미 추추추 지미 추추추 나 내 자신? 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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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우는? 상우 제주소년 상우. 오 나 뭐라 할 때 나 뭐라 할 때 나? 저 아마 그냥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 듣길걸요? 아, 임지민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추추추 나 꺼는 아 이거 다 내가 사실 내가 아 너가 하긴 했지 떼끼리 집으로 떼끼리 집으로 떼끼리 이지 브로 형이 어디 있는 이상한 걸 남자 누가 나 이 교수님으로 저장해놨는데 아 그거 나다 누가 했어? 그거 나다 나 지민이 흑역사 생성기로 난 상우의 여친 왜 그렇게 하세요? 배치즈 주드 왜 아까 주드 들었어요 아니 주드 아니 여기에다가 본인 이름을 바꿨는데 제 이름이 추지나르도 디카프리오로 진짜 적당해야지 이거는 이름이 그냥 멋있어서 간지 그래 한 거예요. 그쵸. 누가 가장 게으른가요? 제 생각에는 여기 게으른 사람 되게 많은데 지금 일단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도돌이 기재기 도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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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기 도돌이 기재기야. 우리 다 같이 그거 하는 거 오랜만이다 그죠? 뭐요? 얼른 이제 응. 우리 그때 크리스마스 때 하고 어? 맞네. 와 진짜? 크리스마스 때 이브 때 하고 Dude, this cover was so good. Really, I love it. 어, 주! 주 잘 봤습니다. 나 빼세요. 스피 내에서 운이 가장 좋은 멤버 누구예요? 운이 좋은 멤버? 운이 좋은 멤버? 운? 운? 운 그런 일이 있어요. 운 좋은 거 봐. 운은 다 좋은 거 같아요. Lucky guy. Who's the luckiest guy? Lucky guy. 제 생각에 lucky guy는 Jude. 건우 형. 건우. Jude. Jude. 내가 lucky guy. Jude. 건우 형이 운이 좋아. 아 진짜? 베인이가 좋지. 너가 왜? 내가 왜 좋아? 어디? 건우 형은 이번에 약간... 1등을 안 죽었잖아. 마피아에서. 마피아 1등 돼. 건우 형은 그게 있어.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네. 막 몰라 그냥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 오, 좋은데? 가끔 그렇게 느끼는 게 있어 그렇게 디테일하게 부르면 힘들어요 맞아 디테일하게 부르지 마요 알지 Lucky guy 도현이 머리가 되게 I'm the lucky guy 아 이거 빛이 바로 위에 있어 반듯반듯 반듯반듯하다 뭐야? 반짝반짝하면서 운이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 살짝 임지가 운이 없는 임지 운이 없어 저는 어릴 때부터 운이 없었어요
아니야. 항상 동생이랑 뭘 해도 내가 항상 졌어. 아 진짜? 어. 그 운이 다 딴 데로 좋은 운으로 간 거야. 그러겠지. 전 님들 매일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 진짜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한테. 궁금해. 우리한테 궁금한 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네 번째. 올리비 우리한테 궁금한 게 없다니까. 올리비. 뭐겠어요 이제. 아, 이제 다 안 가는 건가? 아, 된장찌개 왜 망했니? 왜 망했어? 그 재료를 너무 조금 넣었어. 걸지 않았어. 어. 그러니까 많이 넣어야 돼. 오, 도현아 앉아라. 그룹 채팅에서 가장 활발한 멤버는 누구예요? 아, 의자 가져오세요. 활발한 멤버? 제인. 제인. 제인 제인 누구죠? 제일 활발하지 않은 사람 상우. 상우. 상우다. 일찍 다. 그러네 상우네. 상우다. 날 실망했대. 날 믿었는데 라조들 도시 전 경찰 잘 경찰인지 모르셨었구나. 상우 단체 거기 방에 글 남긴 거 한 번도 못 봤어. 님들 손톱 강아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하고. 손톱 강아지 안 발라요. 손톱 강아지 발 못 뜨고. 손톱 강아지 발 반짝반짝 그러면 물벌이 좀 있잖아. 아니 반짝반짝 감싸 반짝반짝 지금 단지부에 있네요. 그런가 그런가 제목을 바꾸자. 다 시킬까? 제목 그거 막 01년생 그런 거 아니었어요? 무슨 뭐였냐? 2022년도에 22살 막 그런 거. 다들 뭘 먹어야 그렇게 잘생겨지니? 먼저 짜파한 모습. 네. 짜파한 거 드시던데요? 짜파게티 먹어요. 저녁 시간에 짜파 드시던데요? 짜파게토 짜파게리 그리고 사무 카톡 할 줄 아는 거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해요. 단체로. 맞아 맞아. 개인적으로 가끔씩 해요. 가끔. 아 근데 솔직히 저희는 계속 같이 있으니까 할 일이 딱히 없어서. 네, 아니야 할 일 많아. 네 해봐도. 아니 그런 쓸데없는 것들. 아니 쓸데없는 것들 올리잖아요. 인정. 웃기고 쓸데없는 거에 대답 안 하는 거에 인정이야. 근데 약간. 일과 관련된 걸 대답 안 하는 거는 아 왜냐면 이제 잘해주니까 돼요. 맞아요. 아 오케이. 약간 딱 보면은 막 다 이상한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되게 재밌는 동영상 찾으면 올리고 오히려 뭔가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뭐 아날로그화 돼가는 게 있긴 그렇지. 그치 맨날 붙어 있어. 이제 베이시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제 발 사이즈요? 280이요. 일단 물어봤어. 발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발 사이즈 알려주세요가 있었구나. 네. 다들 어떻게 돼? 75. 75? 나 70. 75, 80, 70. 나 60. 건우 형 30? 30? 20. 300? 300? 왕발. 아, 잘 알았어. 65? 65? 65, 70. 아, 크다. 아, 70. 오늘 발 되게 크네. 아니, 그러니까 나 앞이 80까지 나왔는데 발볼. 발볼이 조금 잘 몰라. 상우는? 저는 잘 몰라. 어? 너 멋있는데? 저 70 아니면 75. 75일걸? 근데 알잖아요. 이 브랜드가 조금 발볼이 보통 조금 좁죠. 맞지 맞지. 이 브랜드가 살짝 발볼이. 이 브랜드가 좁지 않아? 이 브랜드 뭐? 아디. 아 이거야. 아. 이거는 그거잖아요. 선배님들. 아, 뒤엔 여러분 다들 그거 아시죠? 아디 라레 나나나 어디 많이 있지? 오 저... 사진을 많이 올린단 말이지 공유 좀 안 됩니다. 아,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려단 말입니다. 우리 자리 배치를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저 곧 나갈 거예요. 아 그래? 보기 좀 좋아서 그냥 말해보세요. 고마워. 여름 대 겨울. 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지금 겨울에도 말하는 건 다르단 말이 말이죠. 나 정말 겨울. 그래도 겨울이 나도 겨울. 나 겨울. 난 겨울이 난 여름. 그래도 더운 거 싫어. 나도. 난 역시 여름. 난 이제 침대. 너의 침대는 계절 영향을 받지 않지. 맞다. 아 자꾸 저희 흰 모자 벗으라고. 아 지금 벗는 게 더. 너 맨날 모자 쓰고 VF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언니. 아 언제인지 몰라. 235? 발이 235. 와 진짜 장황했다. 자꾸 내 손만 하겠다. 지금 머리 괜찮나? 안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멋있어. 근데 자국이 났어. 응. 괜찮아. 우리도 재밌네.
뭐. 우리도 공유해달래. 재밌는. 어우 절대 안 돼. 그러면 저희가 공유해드리면 올림도 공유해줄 거예요. 올림이 재밌는. 모여서도 할거 얘기야. 아까 올림이 셀카 찍는 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야. 김성 반응. 숙소에서 좋아하는 장소 다 자기 침대 좋아할걸요? 맞아요. 아 어제 진짜 진영한테 혼나가지고. 왜? 내가 도망갔거든요. 내 침대로 도망쳤거든. 네. 아 자꾸 도망가길래 도망가니까 또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아 제가 누워있는데 진영이 오늘 못 잔다 해서 자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저기 베란다에 이불 깔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우리가 다 베란다가 굉장히 깨끗한데요. 이제 처음에는 제 제임 침대 누워 있었어. 숨어서 이렇게. 이렇게 제임 옆에 누워 있었어.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가지고. 맞아. 한 번만 더 도망가면 오늘 잠 못 자는 줄 알아라. 아. 근데 하지만 도망갔지. 지금 모험 정신이 강했지. 지났다 1분. 임지시 1분 지났어. 맞아. 맞지. 축하한다. 축하한다. 아이 그 뭐야 너네 겨울 스포츠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겨울 스포츠? 스케이트, 스키, 스키 스노보드, 썰매 보드 스노보드 보드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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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너 뭐 좋아해? 상호 스키 안 타봤다 하지 않았어? 네 보드 야 뭔가 지금 구입이 되게 꽉차 있다 상호는 날 좋아하지 상호랑 재인이야 나 추워? 여름 좋아하나 보네 지금은 안 추워 저 여름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아 난 무조건 겨울. 강원은 아니지. 여름 좋아해? 난 근데 사계절 진짜 다 좋아해. 근데 사계절 다 내내 춥게 입고 싶잖아. 진짜. 맞지? 겨울에도 반팔 입고. 가을 이제 여름에서 가을 좀 시원해 추워질라 그러면 이제 문 열고 겨울에도 좀 우리 추운데 문 열고 에어컨 틀려 그러고. 맞아. 와 깜짝 놀랐어. 에어컨 진짜. 우리 너무 추운데 이거는... 형 에어컨 틀면 돼요? 이제 겨울 될 때 이번에 제가 에어컨 코드를 뽑아버렸거든요. 너무 추워서 이제 안 틀어도 될 날씨여서. 근데 상우가 또 언제 꽂아서 쓰고 있더라고. 아 진짜? 초반에. 아, 초반에. 초겨울에. 아. 설날에 떡 먹을걸? 설날에 떡국? 떡국 안 먹었어 나. 아 떡국 아직 안 먹었어. 뭐지? 떡국 먹어야죠. 오랜만에 단지 브이앱 하니까 정신이 없어. 3 받아! 하나 둘 셋 받아! 받아! 집 호호 다 받아요? 응 받아 아 받아가 좋지 근데, 산은 많이 안 가봤어 근데 겨울은 산이 좋아 아 그래? 응 그리고 겨울 바다라는 게 있잖아 나 여름엔 바다 여름에는 무조건 바다 사실 겨울에는 근데 추워,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된다 일주일은 살아야 된다 전 바다 나 바다 나도 바다에 그 리조트 있잖아 리조토가 있어요? 리조트 말고 리조트로 아 근데 산도 솔직히 근데 이게 빡센 게 벌레가 많아 맞아 벌레가 많아 맞아 산 너무 커 치즈 없는 피자 잘... 탐사 없는 콜라 아 탐사원 콜라 콜라 하나 둘 셋 탄산 없는 콜라 탄산 없는 당연히 탄산 원래도 탄산 없는 거죠 난 솔직히 위에 치즈만 골라 먹기도 해 치즈 와 진짜? 아 피자는 치즈 때문에 먹지 맞아 그래 난 소스 때문에 먹는데 소스 아 뭐 소스 핫 소스 핫 소스 염이 와 이거 좀 궁금하긴 하다 핫 소스 매워 아이디 설날에 집에 못 가요? 맞아요 저희 아 못 가시는데? 저희 커버 영상이 이제 내일 동일 거 올라오나? 내일이야? 아우 궁금하다 오늘 저도 못 봤어요 내일 아 오늘 월요일 진짜 그 편집해주신 PD님의 말씀으로는 아 도희미께 역대급이다 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진짜 대박이다 빌드업이 무슨 내일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 아 내일 올라와야지 왜 스포예요? 이건 스포가 아니라 정해진 거야 그런가요? 커버에서 혹시 아 커버에서 또 지금 헤어지 그러니까 허수 바나나우유 vs 딸기우유 난 바나나 나도 바나나 저도 바나나 난 딸기 야 딸기 줘 난 솔직히 둘 다 줘 맥주 소주 하나 둘 셋 너 왜 대답 안 해? 자 여름수 하나 둘 셋 상호 나가서 손 들고 있다 맥콜 자 음료수 소래는 소래는 하나 둘 셋 아침 햇살 아침 햇살 맛있잖아 네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어렸을 때 되게 자주 먹었는데 스포 불가능 아침 햇살 디자인이 똑같아 그치? 아 다음 아침 햇살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과자들 진짜 맛있는데 없어진 거 많은데. 이구동성 나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다시 최근에 나온 거 있잖아. 와클. 와클 근데 솔직히 와클은 내 스타일 아니다. 와클이 뭐예요? 맛있어 와클. 와클 있어. 맛있는 와클. 그 보면 나 어릴 때 먹던 과자 뭐지? 라면땅밖에 없는데. 라면땅.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맛있는 거 진짜 많았어. 와 근데 옛날 문방구에 100원짜리 만두 하는 사람. 오! 나 만두가 100원? 만두가 있었어? 어 만두 있었어. 뭔지 알 거 같아. 이만한 김치만두랑 만두. 김치만두랑 기본 만두가 있었어. 와 서울은 다르네요? 너네 뭔데? 저희는 비비고. 아 비비 비비고를 팔아. 그게 있다고? 비비고. 어, 우린 비비고만 팔았어. 몰라요. 되게 그 인스턴트 만두였어요. 우리 근데 나도 자그마한 거. 진짜? 우리 삼박원이면 삼박원? 난 삼박원이면 삼박원? 아 그래서 이제 300원이면은 겨울에 진짜 좋았어요. 멋있어. 네. 300원이면 전자레인지 돌려주셨는데 여기. 어, 제주도는 남쪽이어서 서울보다는 따뜻해요. 맞네. 오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와 스쿠버 다이빙. 하나 둘 셋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스카이다이빙. 나 스카이 다이빙 한 번도 안 했는데. 나 둘 다 좋아. 아 근데 왜냐면 저는 스쿠버는 해봤어요. 나 스쿠버 해봤어. 나 스쿠버 해봤어. 근데 스쿠버는 이제 해양 동물들 있잖아요. 어 진짜 아름답다. 제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고 약간 친구들 만나. 스카이다이빙은 뭔지 알죠? 어 짜릿해. 아니 공 지구에 내 몸을 던지는. 멋있는 표현이다. 아 근데 스쿠버 다이빙은 해본 결과 뭔가 조금 그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닭강정. 와 300원짜리 닭강정 안 사나? 아 알아? 그거 이거 플라스틱 이렇게 네모나게? 그거 입수식으로 딱딱딱 와아 시절 이거 뭐지? 와 그 살은 없고 그 살은 없고 껍나무만 있는 거 와 튀김만 있는 거 빨간 거? 그래 껍질만 있는 거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소름이다. 그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진짜 맛있어. 소름이다. 멤버들 난 그 떡볶이 멤버들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이제 리더의 역할. 야 빨리 잡아. 어쩔 TV. 어쩔 냉장고. 하트만두 빨리. 하트만두. 저는 근데 이제 오늘 각도기 여섯 명 다 들고 와. 아니 공. 아 잠깐만요. 아 이거 공 1년생들 그 그래 그 그거 있으니까. 어. 너도 오늘 공이 되는 거야. 진짜. 자 올리비. 우리 이제 또 제 멤버들이 와, 연습을 맞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난 못 보내. 오케이 안 갈게요. 자 이게 몇 도죠? 지금 90도. 나 이제 연습해야 할 각이 섰다 이거다. 중간으로 만들어 봐요. 멤버들 제가 연습 시켜야 되거든요. 저희 연습하러 멤버들 집중. 저희 연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안녕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안녕이다. 갑자기 파이팅. 하나 둘 셋 안녕. 진짜 완전 갑자기 안녕. 내 브이에 대해 연습해야 돼요 우리. 안녕 올리비. 잠깐이라도 봐서 좋았습니다.